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신 블랙헤드 관리법,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블랙헤드 관리 평소 루틴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 알바를 하면서 1년에 약 400만 원 정도를 쓰고 SVIP가 되었는데, 또 벌써 올해만 하더라도 250만 원 정도를 더 썼더라고요. 조합 650만 원 정도?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정말 좋은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어떤 제품은 조금 아쉬운지, 이런 거를 막 되게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쓰는 블랙헤드 제거 관리템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소개뿐만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블랙헤드를 관리를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블랙헤드를 관리하는 방법이, 평상시에 매일매일 관리를 하는 데일리 루틴이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는 루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데일리 루틴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평상시에는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호호바 오일을 이용을 해서 블랙헤드를 좀 제거를 해주는 편이에요. 데저트 에센스의 100% 퓨어 호호바 오일로 59ml에 13,900원에서 11,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리브영 알바를 하면서 디렉트파이 1위 추천템 막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 이게 디렉트파이님이 선정을 한 제품이구나 싶어서 이걸 조그만한 사이즈를 사서 잘 쓰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이렇게 큰 사이즈도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일단 저는 호호바 오일이 되게 잘 맞아서 호호바 오일로 이렇게 블랙헤드 부분에다가 문질문질 해주는 편인데, 평소에 얼굴을 씻고 샤워를 다 끝내고 나면 모공이 막 열려 있거든요. 그때 저는 이 호호바 오일을 이용을 해서 이런 진동 클렌저나, 아까도 사용을 해서 지금 물기가 이렇게 젖어져 있는데, 이런 클렌징 기기나 아니면 손가락에 끼워서 쓸 수 있는 실리콘 브러쉬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블랙헤드를 제거를 해주는 편입니다. 사용하기 전에는 이걸 굉장히 잘 쓰고 있어가지고 손가락에다가 끼워서 호호바 오일을 묻혀서 문질문질 해줬었는데, 작년에 이걸 구매했을 때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면 켜지거든요. 이거 버튼을 한번 누르면 조금 약해지고, 한번 더 누르면 좀 세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촘촘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되게 딥 클렌징이 가능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후기는 제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호호바 오일이 지성분들이 헐 뭐야 오일? 나도 잘 쓸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은 호호바 오일은 피지가 많으신 분들 또는 지성분들한테도 잘 맞는 오일이거든요. 여기 있는 저희의 피지들을 이 호호바 오일로 문질문질 해주면 피지를 제거를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성분들도 정말 잘 맞으실 거예요. 평상시에 샤워를 한 다음에 이 호호바 오일로 롤링을 해주고 완벽하게 헹궈내면 끝이에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맨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만 여기 극소 부위를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주고 있어요. 요거가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것보다 자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 내내 한다면 피부가 확실히 조금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좋지가 않겠죠? 저도 요새 여름이라 아토피들이 다시 막 올라오고 있는 시기라 맨날 하지 않고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고 있어요. 지금 목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까지 지금 목 뒤에 생겼거든요. 간지러워 죽을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게 해야 돼.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는 방법은, 피지를 관리를 해주는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각질 제거거든요. 애초에 블랙헤드가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피지들이 각질층에 갇혀서 꺼뭇꺼뭇해지는 게 블랙헤드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각질 제거를 꾸준히 해줘야 블랙헤드가 제거를 한 이후에도 계속 생기지 않고 깨끗하게 미끈미끈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각질 제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새 제가 정착한 제품은 요 제품인데, 요 제품은 아임프롬 거인데,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로 120g에 32,000원에서 25,6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아임프롬이 제품력이 되게 괜찮잖아요. 솔직히 가장 유명한 게 요거 모그워터 에센스, 이걸로 가장 유명하잖아요. 저도 이걸로 처음 아임프롬 브랜드를 알게 되었는데, 되게 잘 사용하다가 이만큼만 남겨놓고 아직 버리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은 올영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크럽 마스크 중에서 제가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찐 애정템입니다. 이게 아임프롬은 이미 많은 제품들로 제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기했던 게 오시오고팩이랑 스크럽이랑 같이 합쳐져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무화과로 피지를 녹여주고 흑설탕으로 각질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제품인데, 얼굴에 발라놓고 1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물을 살짝
살짝 묻혀서 문질문질문질 제거를 해준 후 얼굴을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크럽 제품인데 이게 입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얇아서 문질문질 했을 때 자극이 하나 없이 부드럽게 롤링이 되어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실은 이 제품은 제가 저번에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고 나서 그 브라질리언 왁싱을 한 부위에도 각질 제거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잉그로운 헤어가 나지 않으려면. 그래서 브라질리언 왁싱을 한 이후에 이걸로 각질 제거를 해주기까지 했었어요. 조금 말하고 나니까 민망하긴 한데 이렇게 사용해도 될 만큼 진짜 순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오염철이라서 올라오는 요 모돌토돌한 요 피지들이랑 블랙헤드 이런 거 끈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요즘 특히 추천해드려요. 건성이 제가 사용해도 될 만큼 이게 하고 나왔을 때 바로 나와서 얼굴에 뭘 못 발랐을 때도 하나도 건조하지 않고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촉촉한 게 한가 보다. 얼굴에 뭐 안 발랐는데도 땡김이 하나도 없네?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화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외할머니 댁이 진도인데 거기 진도 가면 무화과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 무화과 향이라서 자꾸 그 어렸을 때 먹던 무화과가 생각이 나고 계속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발견을 못했는데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이라면 이게 향이 너무 좋아서 할 때마다 무화과가 너무 먹고 싶다는 점. 지금 피부가 아니라 제 입이 양보하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있는 향이에요. 그렇게 각질 제거를 해준 다음에는 꼭 마스크팩을 해주는데 마스크팩은 제가 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메디힐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메디힐의 티트리 케어 솔루션 에센셜 마스크로 한 장에 2,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마스크팩을 되게 많이 쟁여놓고 쓴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들의 마스크팩인데 매번 다르게 실험을 해보느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한 다음에는 쿨링을 시켜줘야 되고 진정을 시켜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 중에서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 메디힐 이게 가성비가 되게 괜찮거든요. 이게 세일을 하면 1,000원까지도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한 다음에는 꼭 이렇게 마스크팩으로 진정과 쿨링을 시켜주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쿨링과 진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마스크팩을 사용해도 솔직히 상관없는데 저는 요 가성비 좋은 요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아니면 약간 나는 귀찮지 않아 내 피부에 조금 더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어 하신다면 요거까지도 추천을 해드려요. 메디플라워 모델링 콜라겐 마스크팩으로 1000g에 25,000원에서 6,38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쿠팡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제가 요건 올리브영에서 파는 건 아니고 실은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요거는 모델링팩이에요. 모델링팩이어서 지금 보시면 요런 볼 같은 거에다가 요런 스푼으로 계량을 해서 넣은 다음에 물을 넣어서 요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얼굴에다가 전체적으로 펴 바른 후에 펴 바르면 이게 젤리처럼 변해요. 젤리처럼 변한 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진짜 쿨링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 쿨링을 시켜줄 때는 모델링팩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귀찮지 않으시다면 모델링팩을 얼굴에다 올려놓고 블랙헤드 제거랑 각질 제거를 해주면서 약간 열린 모공을 이런 모델링팩을 이용을 해서 모공을 타이트닝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하기가 귀찮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소분을 해서 물을 넣어서 섞어가지고 얼굴에다가 펴 바르고 얼굴을 펴 바른 다음에 15분 정도를 지난 다음에 이걸 또 뜯어내가지고 이런 해면 같은 걸로 또 이렇게 문질문질 해줘야 되고 되게 귀찮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스크팩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한 번쯤 궁금하신 분들은 올리브영에 파는 것 중에 린제이 모델링 팩이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1회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입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 한 번인데 한 3,500원 정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쿠팡 같은 데서 모델링 팩 구매를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싸거든요. 8,000원대? 8,000원대에 이렇게 파니까 요거가 훨씬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먼저 저는 요런 호바 오일로 평상 시에 여기 있는 블랙헤드를 계속 유화를 시켜주고 녹여주는 작업을 한다. 추가적으로 이런 진동 클렌저가 있다면 꼼꼼하고 확실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각질 제거를 꾸준히 해주는데 이런 제품으로 각질 제거를 통해서 블랙헤드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팩이나 이런 모델링팩을 이용을 해서 열린 모공을 이렇게 샥 닫아주고 타이트닝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저는 코팩을 절대 사용하지 않거든요. 코팩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코에 있는 모공들이 더 넓어지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블랙헤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올리브영에서 코팩 찾으시는 분들 또는 코팩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절대 비추드려요. 항상 클렌징 오일을 추천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코오바 오일을 추천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마스크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혹시 만나보셨던 고객님이 영상을 본다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그럴 일이 있을까요? 아, 그럼 너무 신기할 것 같아. 자, 그럼 이어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루틴까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쪽에 블랙헤드 제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리하고 있어서 여드름도 왕 여드름이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도 피부가 이렇게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주의사항, 모공이 너무 가까워 혐오스러울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실눈을 한 후 지켜봐주세요. 지금 피부 상태를 보면 완전 여기가 난리예요. 여기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피지랑 보이시죠? 여기 완전 난리 났고 코가 지금 블랙헤드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일단 화장 좀 지우고 여기 블랙헤드 제거들을 한번 해볼게요. 뚜! 다 씻었어요. 지금 이렇게 다 씻고 왔어요. 다 씻고 와서 지금 이마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죠? 실은 이게 올리브영에서 다 떨어졌길래 완전 필요해서 쿠팡에서 시켰어요. 쿠팡에서 시켜서 지금 오늘 새로 깠습니다. 노란색 오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피지 블랙헤드? 피자들이 많은 데가 이마랑 코랑 그다음에 여기 코 옆이랑 여기랑 다한 것 같은데? 거의 다예요. 이건 다이소에서 샀었던 건데 이렇게 탄성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손 끼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한 이 정도 길이. 이걸로 살살 힘을 빼서 이렇게만 이렇게 해줘도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진동 클렌저 이걸로 한 번 더 누르면 약해지거든요. 전 약하게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살살 5분 동안 롤링을 해줬어요. 이제 이렇게 롤링을 해줬으니까 이건 유화 과정이 없고 바로 클렌징 폼으로 씻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오일이 좀 미끄덩미끄덩하니까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도나 건데 이거를 조금 뿌려줬어요. 워터라고 적혀져 있는 데까지 물을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거품이 엄청 많이 생겨요. 클렌징 폼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 씻었어요. 이렇게 다 씻고 나면 이 꺼뭇꺼뭇하던 게 진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루만 했었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맨날 데일리하게 해주면은 진짜 꾸준히 하면 정말 많이 없어지거든요. 저는 오늘 이렇게 5분으로 했잖아요. 근데 저 귀찮을 때는 솔직히 5분까지 안 하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 이런 통기타 하는 게 좀 귀찮으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건데 이런 거품기에다가 해놓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클렌징 폼을 이 정도 뿌린 다음에 물을 좀 넣어요. 물을 좀 많이 넣어서 클렌징 폼을 다시 넣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준 다음에 그냥 펌핑기를 이렇게 하면 짠! 그냥 다 나와요. 엄청 편하죠? 저는 그래서 저렇게 거품기 만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쓰는 걸 좋아해요. 다시 또 얼굴을 씻었네요. 짠! 다 했어요. 엄청 뽀얗 느낌이죠? 이렇게 데일리 케어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게 각질 제거거든요?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꼭 여기 블랙헤드가 제거가 잘 되었는데 각질이 또 생기면 블랙헤드가 다시 또 생기거든요. 이거를 일단 냄새부터 맡고 하, 너무 냄새지 마. 이게 스크럽대도 스크럽제인데 워시오버팩이기 때문에 듬뿍듬뿍 올려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10분 정도 워시오버팩처럼 냅두면 되는 거예요. 무화과가 각질을 제거할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A few minutes later. 이렇게 10분이 지나서 많이 녹아있는 상태예요. 아까 그 발랐을 때보다 제 체온 때문에 좀 녹았나 봐요. 물을 살짝 묻혀서 문질문질 해준 다음에 물로 헹궈내면 되거든요.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이렇게 다 씻었습니다. 약간 확실히 광채가 좀 달라졌어요. 아주 매끈매끈 뽀들뽀들. 그래서 지금 스킨로션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아주 촉촉해서 건조하지가 않아요. 봐봐요. 짠! 블랙헤드 하나도 없어졌죠? 블랙헤드 다 없어졌어요. 보이죠?
블랙헤드 다 없어졌어요. 원래 같았으면 귀찮아서 그냥 요 팩을 했을 텐데 오늘 그래도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모델링 팩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귀찮아서 엄청 자주 하진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저는 오늘 3스푼 넣었어요. 그냥 물을 넣어가지고 와서 얼굴에다가 도포를 할게요. 외곽 부분에다가 좀 두껍게 해줘야 나중에 뗄 때 되게 편하거든요. 나 왜 이렇게 생겼냐? 당황스럽게 생겼네? 이러고 모델링 팩을 해주고 굳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 굳었을 때 다시 또 볼게요. 나머지는 물 묻은 해면으로 닦아내면 되지롱요. 짠! 지금 보면은 블랙헤드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여기 있던 그 꺼뭇꺼뭇한 것들도 다 없어졌어요. 짠! 짠!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모델링 팩도 마스크 팩도 안 할 땐 이렇게 요번에 소개해드렸던 모공 팩을 하기도 하는데 모델링 팩 귀찮을 때 그냥 이렇게 마스크 팩이나 모공 팩을 해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줍니다. 주의사항! 모공이 너무 가까워 흉모스러울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실눈을 한 후 지켜봐주세요. 화장을 한 상태인데도 모공이 엄청 까맣까맣하고 피지가 많이 올라오고 각질이 많이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씻고 나왔을 때는 확실히 매끈매끈해지고 밝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촉촉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코 있는 건 코딱지가 아니라 모델링 팩 잔여물이에요. 스킨로션까지 바르고 나니까 완전 반짝반짝 깨끗해 보이죠?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 블랙헤드 제거하는 제품 추천과 그다음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루틴까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제가 추천템만 소개를 하다 보니까 루틴 같은 게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막 인스타 DM으로도 오고 메일 같은 걸로도 오고 그냥 댓글 같은 걸로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루틴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원 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DM이나 댓글, 메일 같은 걸로 물어봐주시면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의견 언제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새롭고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